시편 51편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찬 목소리로 51편 10절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편 1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회복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병에 걸려서 아플 경우에는 병에서부터 회복되는 게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되는 게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도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관계 회복이 필요하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상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영적인 상태든 아니면 관계든 재정이든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는 이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망가지고 떨어졌던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올려놓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런 많은 회복들, 이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회복이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실 건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다 정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의 참 뜻은 뭐냐면 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어떤 이론적인 그 논쟁이 아니고 창조의 진짜 참 뜻은 뭐냐면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와 방식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요 창조주가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새가족반에서 오늘 해야 될 설교를 막 흘려버렸는데 예, 내가 일전에요 좀 운동을 하느라고 이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하라고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 몸에 근육을 좀 키우자. 그래서 이제 평생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된 거죠.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이거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기구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던 걸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여겨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밀기도 하고, 뭐 당기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보고,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진 않고요. 괜히 좀 겸연쩍고 그래서 그냥 보고 잘 따라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걸 배웠어요. 이렇게 보고 배워서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뭐 되더라고. 별로 안 어렵더라고. 뭐 밀었다 놨다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밀었다 놨다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팔이 좀 뻐근한 거예요. 뻐근하는데 아 이건 운동해서 말이 베긴 걸까. 그래서 또 계속 밀어나게 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팔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호흡과 함께 해야지 그냥 나름대로 삐딱하게 내 나름대로 하면은 꼭 그렇게 근육이 다친다고. 예. 꼭 근육에 무리가 오고 안 써야 될 근육을 쓰게 되고 막 무리가 오게 돼서 이제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정해진 규칙이 있구나. 우리 몸에도 규칙이 있고 운동에도 규칙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하면은 큰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삐딱한 자세로 내 나름대로의 자세로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 몸에 고통이 오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질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는 창조냐 진화냐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요. 또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죠. 이 속도가 여러분 조금만 빨랐어도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탁 튕겨져 나갔을 거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또 달은 정확한 속도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또 연어는 여러분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뭐 약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삶의 큰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삶의 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삶의 많은 풍성함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질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삐딱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팔에 인대가 삐딱한 자세로 자꾸 하니까 이게 무리가 와가지고 늘어났듯이 인생의 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죄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물론 죄지요. 근데 그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죄라고 느끼기 때문에도 물론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일탈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서를 벗어나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고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제가 여러분 삐딱하게 운동할 때 삐딱한다고 하는 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지 그냥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일탈해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몇 가지 이 죄로 말미암은 일탈로 말미암은 결과들 이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지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고통이 있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의 질서로부터 크고 작은 것들 그런 일탈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 꼭 뭐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잘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거 저도 이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이게 결국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거 제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대로 건강하게 딱 먹을 만큼 먹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질서를 벗어나면 그것이 꼭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죄예요? 그냥 좀 게으른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다 우리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일탈행위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우리의 성품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뭐 의도적으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여간 그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결과들에 속박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예요. 크고 작은 회복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3주 동안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만빵인 상태야. 회복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야. 이게 교만한 거고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회복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하여간 어디선간 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탈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 첫 번째 예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삐딱한 잘못된 자세를 선택하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놀면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었어요.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했죠. 이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뭐 딴 거 먹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저거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운동해야 되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는 거죠. 나름대로. 삐딱한 자세로 호흡도 틀리게 이게 나름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거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즉각적인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삶에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그 전까지는 없던 고통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들어왔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 단순히 출산의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쁜 순간이잖아요. 이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순간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버지들도 자녀가 딱 태어나서 이 품에 안기는 순간 막 인생이 황홀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과 의미와 이게 가장 충만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보면 어쩌면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행복한 최고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동시에 고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간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운데도 고통이 스며들어오게 되는 이런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행가 가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사랑의 고통을 노래하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모르겠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옛날에 이거 누가 불렀죠 이거? 이야 나도 이 올드 제너레이션이긴 한가 보다.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 거고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차라리 사랑하지 말 것을 뭐 이런 노래들 막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가보면 행복한데 거기 고통도 같이 있는 거야. 차라리 사랑을 안 했으면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상처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통도 이게 사랑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의 죽음이 나한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크게 고통스러워지는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죽도록 일해야만 먹고 사는. 요즘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일해서 먹고라도 사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지구 인구의 50% 이상은 죽도록 일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죽도록 일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자, 이런 고통들.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게 뭐예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뭔가 이게 완전하고 건강해야 될 상태들이 자꾸 꼬이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고 절대로 어긋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가보면 막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인생이 비비 꼬이잖아. 메르스가 이때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인생이 비비 꼬이게 되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뭐 건강이 꼬인다거나 뭐 뭐 이런 일들, 이 꼬임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고통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죄가 고통을 반드시 낳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온 건 아니라도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낳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삶에 이런 고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머물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엄한 짓을 합니다. 어느 날 엄한 짓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죠. 이때가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해야 되는 때인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전사였습니다. 항상 전쟁에 맨 앞에 싸웠던 사람인데 이제 좀 살만해진 거야. 조금 배가 부른 거야. 야, 그거 내가 나갈 필요 있냐? 그래서 자기 부하인 요압을 대신 내보내고 자기는 궁전에서 어슬렁거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슬렁거리다가 괜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는 거죠. 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이게 항상 죄의 시작이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거짓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뭐 살인을 일으키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난 일탈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이 나단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게 다윗이 일탈했을 때,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삶 가운데 일어난, 삶 가운데 없어도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그 결과라는 거죠. 그의 삶뿐 아니라, 다윗의 삶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도 뭐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다윗의 역사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되는 이 칼의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또 솔로몬 때 잠깐 괜찮은 것 같았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역사들이.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음란과 거짓과 폭력,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인데 음란과 거짓과 폭력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질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이 끊이지 않는 결과가 들어오게 돼요. 그 인생에 칼이 끊이지 않는. 자, 여기서 여러분,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얘기는 이 다윗의 시대에는 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까 읽으신 나단 선지자가 이래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했던 말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당신에게 주시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원했더라면 이것저것을 더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거지. 무슨 다윗이 능력이 많거나 다윗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비결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위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있다는 거야. 예,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안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인데 다윗이 일탈해서 이 질서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벗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보호하실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게 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거돼버린, 그래서 원수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래서 수많은 칼의 위협들과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정말 제대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 행복과 충만함과 이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능력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위에 은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아 이게 있어야 인생이 피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위험한 세상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언제 보이스피싱을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날지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우,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해킹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야, 제가 작년에 한번 당해봤는데, 저는 제가 원래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였거든요.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이 전공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해킹 같은 걸 제가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워낙 철저하게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해킹은 안 당할 거다. 근데 제가 정말 뜻하지 않게 이제 작년에 해킹을 한번 당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엉뚱한 앱을 하나 이제 모르고, 그게 시계 스타바치를 하나 내려받았는데 거기에 이상한 그 스파이웨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요 제 아이디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구글 계정을 해킹을 했는데 그 안에 재수가 없으니까 제 크레딧 카드 정보들이 막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크레딧 카드를 얘가 막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야, 그래가지고서 제가 막 그냥 패닉이 돼가지고서 이제 크레딧 카드 다 막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야 이게 며칠 걸리더라고요. 며칠. 근데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킹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은행 정보는 해킹을 했을까 뭐라는데, 야 약간 이게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거의 한 일주일을 이것만 했어요, 이 해킹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이제 크레딧 카드를 취소하고 번호를 다 바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꾼 번호로 또 쓰는 거야 얘가. 어머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어디서 샜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정확한 거 샜는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다시 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사는 게 불안하더라고. 사는 게 불안해. 보이스피싱 혹시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야, 메르스가 안 걸린다고 하는 뭐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 가운데 있고요.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탈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죄는 잘 들으세요, 일탈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못 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겪었던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나시린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나시린의 삶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둘째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셋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삼손은 이 세 개를 다 어겼습니다. 삼손은 이 세 개를 다 어겼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뭐 이것만 벗어난 게 아니야. 삼손의 삶을 보세요. 이방 여자하고 놀아나고 하여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사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도 아무리 개차반인 사사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유지하는데 이 양반은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뭐라고 정하시던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삼손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일탈한 사람의 예예요. 전형적으로 일탈한. 그에게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하나님의 규칙을 아주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일탈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더 탁월한 죄의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요 능력을 빼앗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일탈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능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능력을. 첫째는 영적인 능력을 빼앗겨요. 그래서 멍해지고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분별력도 흐려지고 또 삶에 열매가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극복할 힘도 없어져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게 뭐 한 번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졌다고 바로 모든 능력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특별히 질서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다 소멸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소멸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능력만 커져요? 죄 짓는 능력만 커져요. 이게 저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이 백성에게도 나라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 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3장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막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던지셨던 말씀이에요. 여기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 봤지?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는 계속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얘기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벗어나는 얘기. 우상을 섬기고 공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었거든. 그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되죠. 자, 일탈의 네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속박이. 뭐의 속박? 죄의 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서 계속 일탈하게 되잖아요. 그럼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속박이 생긴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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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화나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욱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다음번에 좀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이거 좀 참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고 또 욱 하고 터져가지고 야 그러고 터졌어요. 예.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 반복해서 머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욱하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품이 돼요. 응? 화를 잘 내는 성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사한테 욱해가지고 직장 잘리고 자녀한테 욱해가지고 자녀가 집 나가고 아내한테 욱해가지고 아내하고 헤어지고 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싫지 나도. 아, 나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 X같은 성격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박이 생긴 거예요. 속박이. 이게 뭐 성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속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독부터 시작을 해서 내 안에 잘못 형성된 성격들, 성품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그 질서 밖에 우리 삶을 두었을 때 그것이 반복됐을 때 생기는 결과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 머무르게 되면 고통스러운 속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어떻게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거 예.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예. 일탈은 우리 삶 속에 속박을 가져옵니다. 뭐 중독, 도벽, 원치 않는 성격, 분노, 무절제, 집착.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결과들이라. 그래서 이런 일탈은 족쇄를 우리 인생에 채워서요 우리를 속박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간에 고부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예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우리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이런 영향들이 있진 않으세요? 아, 없다면 거짓말이지. 크고 작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 뭐 어떤 것들은 내가 알면서도 저질렀던 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이게 뭐 죄 잘 모르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과들에 대해서 회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탈했더라 그래서 망하고 죽고 포로가 되었더라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구약에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들이 일탈하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성경의 얘기잖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야. 우리 삶 가운데는 맞아요. 수많은 일탈로 말미암은 수많은 결과들과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결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회복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탈함으로 겪게 됐던 수많은 고통들 보호하심과 축복이 끊어지는 것들 능력의 상실 포로되는 것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초대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갈구하세요. 회복을 갈망하세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혹은 가정에 혹은 일터에 혹은 교회 가운데 어떤 꼬임이 있든지 어떤 속박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 문을 열어놓으세요. 이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을 맛볼 수 있을까? 자,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야, 오래 걸렸다. 다윗의 시편 51편. 이 시편은 여러분 다윗의 그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 기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회복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했어요. 오늘 시편에는 그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시편이 나오기 전에 아까 우리 사무엘을 읽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근데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은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아가 죽였다 그러니까 뭐,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전쟁 나가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간 거야.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아무 감각이. 예. 예. 이 회복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내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의 첫 단추는 나단 선지자의 호통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언하기 전까지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일탈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무감각이 생겨요. 무감각.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거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각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고통인지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한 이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회복이 시작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말이에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아, 혼자서 회복될 것 같으면 그렇게 죄도 안 졌지. 이게 멍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취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이거 몰라. 아니 오늘날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한 건데 다윗이 여기 아무 감각이 없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분별력도 흐려지고요, 감각도 무뎌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중보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 중보했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중보를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중보를 했든지 반드시 중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단처럼 직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중보를 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직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이 직언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 아세요? 이 직언을 받아들일 때, 이게 사실 우리 선택이에요. 나단의 직언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교만한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회복은 없습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야 나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왕이거든? 이러면 회복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어요. 나단이 이거 얘기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잖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요즘은요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놀랍도록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자기 모습을 못 봐요. 항상 다른 사람 문제고 항상 다른 사람 탓이고 항상 그놈이 문제고 항상 환경이 문제고 항상 교회가 문제고 항상 상사가 문제고 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은 나단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들 나는 잘 들어요 그러죠. 나는 잘 들으면 네, 셀에서 그 수많은 보고가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잘 들으면 이 보고가 왜 올라오냐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단의 호통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뭐라고 말해줘도 네가 뭔데 하든지 아니면 오해야 무슨 오해가 이렇게 많은지 뭐 다 오해래. 이것도 오해고 저것도 오해고 날 잘 이해 못해서 그렇고.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한 문제지. 교만의 문제, 교만의 문제. 나단의 얘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안 일어나요. 나단의 직언에 귀를 여시고 나단의 직언에 겸손하게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아 내 상태가 이거였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있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랬어요. 딴 사람은 다 알아. 아이고 벌거벗었네. 근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 하는데 주변에서는. 여러분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지체들이 조언해 주는 것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은요 조언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야. 무서워서 이제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 얘기하는 순간 원수가 돼버리고 관계 깨지고 이거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단을 다 잡아 죽인 사람들. 그잖아. 내 마음에선 잡아 죽인 거잖아요. 네가 뭔데. 나단이란 나단은 다 잡아 죽였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회복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나단이 살아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제발 나단 좀 살려주세요. 나오는 족족 잡아 죽이지 말고 나단을 좀 살려두라고 존중하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죠. 이걸 듣기를 거부하면 회복은 안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둘째 회복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일탈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읽으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뭔가 눌려있고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이걸 지금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예민해지고 정직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만 계속 눈을 두고 있어서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삶의 어떤 고통들이 있지요. 이 고통은 일탈의 결과로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탈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뭐에만 포커스를 해요?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은 없어. 그냥 그 고통만 어떻게 덮고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드러나는 문제들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내 영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결과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던 것들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나오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순서라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과 상황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요즘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부르짖는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돌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기도가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 먼저 돌이키세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부터 돌이키세요. 혹시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선택했던 거 있다면 이거부터 회개하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간구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일탈 때문에 삶에 고통과 속박이 생겼다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 회복의 궁극적인 단계는 뭐냐면요 일탈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속박과 족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고 회복시켜 주셔도 이것이 반복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변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수많은 삶의 결과들이 생겼는데 예 하나님 지금은 제가 결단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있으셔야 돼요. 삶에 여러분이 결단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분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분 아닐 수 있어요. 무서운 분이지. 수많은 일탈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결과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라면, 좋은 분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질서 안에 거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뭐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 열망과 결단이 있는데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과 이 열망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열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타협하지도 않겠고, 이 말씀을 어기지도 않겠고, 내 욕심이 이 말씀을 넘어서게 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열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회복이 있어요. 아멘. 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